33번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은 기술 혁신으로 대중 들인 음악에 대해 제약 없는 이용 가능성과 완전한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전체다 다음에 기술적인 혁신들 때문에 음악이 이제 can be experienced by 통태로 되어 있죠. 경험되어질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for more of the time than ever before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에 그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경험될 수가 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이 math availability라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 math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 질량이라고도 쓰지만 대중 우리가 일반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 대중의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빈칸으로 뚫리면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고 자 대중적인 이용 가능성이 has given 주었어 개개인들에게 unheard of라는 단어 거기 밑에 있지만 들어본 적 없는 형용사 역할을 해서 이렇게 수식해줘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용식 구조네, 그죠? 주어왔다, 대개인들에게 들어본 적 없는 통제라고 하는 것을, 뭐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사운드 인바이런먼트, 여기서 뭐라고 했니? 음향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대중 이용 가능성은 그들 자신의 음향 환경에 대한 들어본 적 없는 통제를 개개인들에게 주어왔다. 근데 이제 또 뒤집어지잖아, 사회를. 그러나, it has also 또한 confronted them with the simultaneous availability. 동시적인 이용 가능성이지. simultaneous가 한꺼번에 동시적인이잖아. 뭐에? countless genres of music. 수없이 많은 장르들의 음악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confronted, 맞닥뜨리게 했다, 적응하게 했다, 그죠? 얘는 맞닥뜨리게 한 거지. 개개인들이야, 얘가. 동시적인 이용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 in which는 완전한 문제 따라와야 되죠? 그 안에서 그 개개인들은 have to orient it. 방향을 정하는 게 뭐냐면 적응하다. 그럼 여기 have to adapt to it. 그들 자신이 적응해야만 하는 거야. 방향을 맞춘다라는 orient 자체가 적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사람들이 시작해. 그러면 여기 목적어 두 개 나왔네, 그죠? 첫 번째는 걸러내는 것, filtering out,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그리고 organizing, 정리하는 거야. 뭘 정리하겠어? 그들의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어떤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 놓는 저장 공간 정도가 되겠지. 뭐처럼 여기 그들이 used to do 하면은 이때 do는 뭐를 의미하겠어? filtering out and organizing이야. 이해했어요? 그들이 used to do, 학원에서 filter out, organize, 뭐를요? 물리적인 음악 컬렉션들을요. 또 뒤집어지지? 왜 이렇게 뒤집어질지 말해요. 왜 however로 뒤집어졌는데 또 뒤에서 뒤집어질까? 그래 앞에서 이거 대중적인 이용 가능성이 통제권을 줬거든 하지만 통제권을 준 동시에 동시에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그들 자신이 적응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걸러내고 정리하는 거야 옛날에 음악 CD 정리하고 LP판 정리하듯이 그러나 차이가 있대 어떤 차이겠어 The choice 선택이 lies in 하면 있는 거잖아 어디에 있는 거야 그들 자신의 손에 있는 거야. 그게 차이야. 이때 대시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 차이라고 하는 게 앞에 명사 선행사고 얘는 본격 접속사가 되는 거야. 왜? 뒤에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왔잖아. Without being restricted. 이게 제한받게 되는 거지. 그거 없이야. 뭐에? To the limited collection. 제한적인 컬렉션에. 그 음악 공급자들의 제한적인 컬렉션에 제한받게 되는 거 없이 또는 nor 나왔으니까 being guided by 안내받게 되는 거지. The local radio program 이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뭐로써 pre-selector라고 하면 미리 선택하는 거잖아요. 뭘요? Of the latest hit 최신 인기 음악들 이런 거에 안내받게 되는 거 없이 그러면 여기 being restricted, being guided는 다 이런 거 없이 개개인이 활발하게 has to 뭐 한다고요? choose 선택하고요. 이처럼 결정하는 거죠. 그날 그녀의 음악적인 선호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the search for the right song 딱 맞는 음악을 찾는 것은 따라서 is associated with가 뭔가 연관이 있다죠. 관련이 있다잖아요. 뭐랑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개인에게 이용 가능성이 주어졌는데 그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통제력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적응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네,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이라서 however, have에 깔린 거야, 두 개가. 만약에 연결어로 든다고, 연결어로 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한글 해서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술 혁신으로 인해 음악은 이제 인정보다 더 많은 시간, 공간, 더 많은 사람을 이해 경험할 수 있다. 대중이용 가능성은 개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음악 환경에 대한 들어본 적 없는 통제권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무서운 장르의 음악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들은 그 상황에 적응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인간의 물리적 형태를 지닌 음악을 실행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디지털 라이브 러비를 파인하고 조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선택권은 자신이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음악 배급자의 제한된 컬렉션에 국한되지 않고 또한 최신 히트곡의 사전 선택자로서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의 안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적극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통제권도 주어졌고 선택권도 주어졌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시 되었다는 거예요. 33번의 핵심입니다.